안녕하세요. 뽀뽀이뽀입니다. 저희 가족의 6박 7일 후쿠오카 여행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을 고민했는데 피곤하지 않게 가기 위해서 대구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비용은 인당 10만원 정도 부산이 더 저렴했답니다. 먼저 미리 예약해뒀던 와이파이 도시락을 찾으러 왔습니다. 남편 휴대폰은 로밍을 하고 저희가 쓰는 와이파이는 도시락을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이거 충전 잘 되겠죠? 안 켜봐도 되죠? 아, 지금은 충전 다 되어있어요. 켜 보셔도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빠르진 않았지만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사용하기에 괜찮았답니다. 지난 여름이랑 달라진 게 셀프 체크인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이걸 한 다음에 짐을 붙일 사람들은 따로 붙여야 한답니다. 여름에 세부 갈 때랑 지금 공항이 고치고 있는지 좀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탑승하는 게 후쿠오카밖에 없어서 그런지 공항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것 같아요. 이날 기분 좋아? 재밌게 놀다 오자. 일단 발권 해볼게요. 이거 저희 몰랐는데 탑승권 무인 발권기에서 하고 나서 짐을 붙이러 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오시면 이거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약 번호를 넣으면 여권을 스캔하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권을 스캔을 해볼게요. 이거는 따로 할 필요 없고 같은 기기에서 같이 하면 된다고 합니다. 동의. 동의. 나한테 나 같은데. 승객 추가. 승객 추가해서 누르고 이게 승객 추가를 해서 계속 넣으면 되네요. 옆에서 잘 안 되면 도와주십니다. 나도 왔다. 티켓을 들고 돌로 가면 안 갔다. 그런가 보네. 도와봐야지. 티켓 발권하고 짐 붙이러 갑니다. 지금 4시 한 10분, 15분 도착했는데 여기 무인 발권하고 짐 바로 붙이고요. 지금 32분쯤 됐는데 줄이 길어졌어요. 이제 다들 오고 있습니다. 여기 국제선 안에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커피 매장이 있거든요. 여름에 오시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딱 좋답니다. 저희 이제 다 했고 짐도 붙였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확실히 여름에 나갈 때보다 조용하다. 여름 시간대 우리 가던 비행기 다 9시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는 7시 비행기니까 지금 많이 조용해요. 여기 국제선 출발 들어가기 전에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만약에 식사를 해야 되면 여기서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기 2층에 푸드 스트리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공차라든지 이런 거 메뉴가 있네. 한번 살펴볼게요. 애들 뭐 좀 먹고 들어가자고 해서 저녁을 좀 늦게 먹을 것 같아서 이게 안에 없어지면서 이렇게 바깥에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비빔밥, 함박, 하우스 치즈버거 이러고 있네요. 가봅시다. 애들 아까 저기 달콤인가? 거기서 뭐 하나 사주자. 그럼 앉아서 먹고 들어갈까? 우리 신군이가 비행기에서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볼만한 책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꺼냈어. 뭐 마실래? 대구공항 면세점 포스팅 했더니만 다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오늘은 영상도 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부산공항과 함께 있어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게 파는지 궁금한가 봐. 이런 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뭐 할인은 안 붙였었던 것 같은데 뭐 5% 할인이라든지 또 할인 상품들 보이네요. 향수도 다양하게 있고 화장품은 뭐 살 거 많습니다.
들어오시면 대부분 다 여기 구경하고 계세요. 구찌 이런 거 구찌는 향수 카디남 요즘 되네요. 금액이 이게 뜨기 시작하니까 아 글쎄 이거 가서 잃어버리고 나 이거 아 애들은 여기 뉴스라서 30분 쓰고 있습니다. 웰컴 투 후쿠오카.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도착했고요. 뭐 보고 있어? 이거. 어? 야 이거 뭐야? 뭐야? 축제 현장인데. 볼 수 있어? 네. 이런 거 있네. 이런 안내책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후쿠오카 쿠폰 있음. 뭐 하십니까? 어? 뭐 하십니까? 일본의 축제 문화를 반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어, 여기 박물관 안내장이라 이런 거 있어서 몇 개 숙소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보려고요. 한국어 있을 것 같은데? 아 있네. 출발. 이제 나가 볼게요. 아 근데 저거는 이게 택시 타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나? 북 출입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주나 봐. 쌀쌀해 쌀쌀해. 좀 쌀쌀하네요. 택시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되나? 옛날 차들 좀 있던데? 어, 차 다 귀엽다. 에. 옛날 미니솔디. 응, 이 차 왔어. 말하는. 맞다. 여기 엄청 좋은가? 엄청 깔끔하고 예쁘네. 저희를 위해서 차를 딱 라인에 세워주셨습니다. 인사말 뭐지? 곤니찌와. 다 탈 수 있어? 네 명은 다 탈 수 있는 거야? 진짜. 일본 와서 첫 택시입니다. 이제 많이 타게 될 거야? 응. 아빠는 택시를 좋아해. 근데 아마도 다들 이렇게 보고 가시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여기는 지하철도 예쁘게 돼 있네. 응? 지하철도 보고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 네네치킨이랑 어. 한 3,000엔 정도로 도착했습니다. 저희 숙소는 여기 네네치킨 보이는 데서라는 구움이라는 숙소라서 한번 일본 음식 생각보다 많이 느끼하지. 네네에서 라면 먹고 갈래? 너무 그렇게 끓면 물을 다 베릴 것 같아. 골동마다 자판기가 다 있는데. 그렇네. 맞아, 조심해. 물 조심해. 체크인 해볼게요. 무인 호텔이라서 저희가 직접 체크인 합니다. 진짜 밖에 예약 지금 예약 예쁘자 무관장 체크 정보 입력 완료 인플 해외에 사시는 분 다 넣어야 돼? 여기 여권을 하나씩 다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 좋다. 4층입니다. 이거 막 빨리 다 치는데.
야유경 똑같이. 403호. 어, 복도식 옛날 아파트 느낌이라고 했어. 옛날 아파트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일러도 있네. 나? 침대가 나자. 이거 물에 막 지지. 조그맣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 네. 어, 나쁘진 않네. 되게 추울까 걱정했는데 얘들아 옷은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바닥에. 저희는 403호에 투숙을 했고요. 여기 커넥트 룸인가 봐요. 문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장도 있고. 여기인가 보다. 화장실. 여기네. 여기 화장실. 아이고. 어머. 경기 인사 안 해. 우리 집처럼. 손 씻는 거 저 위에 있어. 응, 일부러. 아, 샤워장은? 닫아봐라. 씻는 거 없나 설마? 여기 있지. 아, 아니다. 여기 뭔데? 커넥트룸 아니었나? 아, 문 열리네. 샤워장이 샤워장. 일본어 공부할 수 있는데? 일본어를 공부를 한다고? 풍기도 있고 되게 미니멀합니다. 냉장고도 있고요. 냉동실 되네. 빨리 배고프다. 뭐 사러 가자. 거기 있어? 세탁기도 있어서 빨래도 할 수 있겠어. 세제 안 갖고 왔잖아. 세제. 아까 빵네. 세제 안 갖고 왔네. 깜빡했네. 어, 세제 없나 혹시? 있을 것 같아. 건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 옷걸이 가져왔잖아. 바디 옷이 없나? 이거 세탁 세제. 어, 세탁 세제도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것도 있고. 욕조도 있어요. 와, 귀엽네요. 문도 이렇게 닫히고. 약간 물하고 편의점 가서 좀 사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휴지도 있고. 어, 이런 거 준비돼. 응? 일본어 공부된다. 어? 뭐 빔 프로젝트 있는데 애들 이런 거 할 수 있네요. 유튜브도. 처음에 이거 방문 닫아가지고 따로도 할 수 있네. 방 분리도 시킬 수 있는데. 추가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불도 있고요. 한 다섯 명까지 투숙이 가능한가 봐요. 바깥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옆에 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TV도 있고요. 아담합니다. 그래도 제가 후기 사진 보던 것보다 실제로 와보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애들 신났네요. 투숙하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영상에 계속 담아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신기하시겠다. 여기 다 안내는 한글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어요. 온수 버튼 누르고 쓰라는데. 저 팝업을 하고 있어? 어, 팝업을 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와. 나 안내표도 있어. 지금 간단하게 물이랑 사러 편의점에 걸어와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네요. 비가 옵니다. 주차장인가봐 여기 여보. 길도 깨끗하고 자판기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일본에 온 느낌이 좀 듭니다. 맛있는 걸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모츠나베인가? 봐. 걸스바 여기. 이게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세븐일레븐으로 왔습니다. 물 사고. 아, 이거 뭐 그거 마실 때 칠리 토마토인가 그거랑 컵라면 마실 때. 어어 간다. 오. 예. 첫 편의점이니까 영상을 좀 골고루 담아볼게요. 우와, 포장도 깔끔하고 진열도 깔끔합니다. 원 플러스 원은 없다고 해요. 네. 야, 이거 봐. 디저트 봐.
푸딩이다 푸딩. 푸딩도 있고. 뭐야 맛있겠다. 푸딩 첫날 편의점을 털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했는데 여보 이거 맛있다고 추천했었어. 요런 거 파스타 종류도 많이 보이네요. 와 이거 맛있겠다. 명란이 유명하니까 요런 것들 치즈가 들어가 있는 메뉴도 보이고요. 밥 먹을 거 꼬치 다 꼬치 580엔입니다 이거 매일 구경하고 먹는 재미가 있겠어요. 면 종류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이런 거 이것도 오믈렛인데 이렇게 밥 한 끼 먹기 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원래 세븐일레븐이 먹는 게 잘 돼 있어. 저녁 먹을 거 뭐라고? 시오야 이거 돈가스 해. 시오야 이거 봐. 이거 먹을래? 이거 들어라. 시오야 또띠아 같은 것도 있다. 도시락은 4,000원에서 5,000원대 해가지고. 이거 맛있다 카던데. 이거 먹어보라는데. 전자레인지 있잖아. 뭐 먹지? 먹고 김밥에. 뭐 들었는 거 맛있다 하던데. 이거 먹을까? 그러니까 이런 재경을 보는 거. 그래. 약간 여기 바로 집 앞이잖아. 음료수 골랐어. 먹고 싶은 음료수 하나 고르세요. 엄마 여기 되게 유명한 주스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계란이 맛있다잖아. 생수 샀어? 생수 샀어. 요거 먹을까 주스? 과일 선스토리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엄마 그거 말고는 없잖아. 일로 와봐. 일단 기다려봐봐라. 겨울이서 그런지 이렇게 찐빵도 있네요. 만두 맛있겠다. 그 맛있어 보인다. 오이시이를 맛있다. 우와 만화책파네? 요런 건 하나 사면 되겠다. 지파이 같은 거. 원피스네. 응. 핫도그도 있다. 뭐? 이거 젤리인데? 그거래? 흔들지 마. 이거 젤리야. 젤리 맞아. 난 모르겠어. 젤리 먹고 싶어. 먹어. 그거 하나 먹자. 그 얼만데? 얼만데? 238. 밑에 걸 봐야 된다니까? 257. 그럼 한 개만 사, 한 개만. 여보, 맥주는? 샀어. 가자, 지나가자. 야, 이제 사람 많아진다, 좀. 점점 많아집니다. 요런 안내되어 있는 거 먹어보면 되고. 뭐로? 콜라 뭐가 파서 안 돼. 주스 먹어야 돼. 왜 오뎅 안 팔아 여기? 이거 일본식 그거 아니야? 아 내일 저녁에 한번 먹어보자. 나 이거 사려고 하지 않나? 이거? 뭐? 컵에다가 해먹는? 빙수. 빙수 이거? 다. 누가 생겼네? 요거 먹어랬지. 요거 유명하지. 이거 여기 이 빙수집. 이 빙수집이 유명하대. 이거 먹어래. 야 내일 이거 사 먹자. 이거 얼만데? 365. 요거 먹으래. 요거요 한국에서 모듯이 사면 안 되긴 안 되겠다. 초콜릿은 저거 곰팡이
뭐 비닐 장 엄청 많이 봤는데. 얘들아 더 줘, 아빠 줘. 이거 줄래? 궁금하긴 궁금하다. 분명히 궁금하네. 아, 여보 이거. 맛있겠다. 아, 너, 아, 너. 여기 레몬이에요. 다이조바, 다이조바. 괜찮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대화 먹으면 되지. 유경아. 여보, 그거 페이, 카카오 페이 있다. 카카오 페이로 하라던데. 카카오 있어. 돈이 찍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렌탈 確認 お願いいたします. 내가 눌렀어. 아, 못 읽겠어. Yes. 민원증명서의 페이지를 お願いする 場合가 ございます. 빼지 말라는 거였어. 맞아. 아, 오뎅, 오뎅. 오뎅 한번 구경하고 가자. 너 한국에서는 그냥 어디가? 어? 쇼핑을 하고 집에 갑니다. 편의점도 물가가 싸진 않네요. 34,000원 정도. 35,000원 정도 샀습니다. 이거 식당 가서 먹었으면 더 나오겠지? 지금 내일 아침까지도 대충. 이거는 뭐야? 이거는 고기 굽는데, 고기 구워 먹는데? 어? 엄마가 고기. 말한 곳이 여기 아니었어? 그런가? 그 원하는 대로 구워 먹는? 아하. 여기도 아까 맛집인가? 여기 사람 쓰대? 네네 치킨 새마을 식당 다 저쪽에 있나 보다. 첫 편의점 판망 어땠어? 정신이 없어서 애들 자꾸 막 땅 구경하고 하니까 있잖아요.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받는 것도 좀 찾아야 하고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왠지 편의점에서 돈 많이 쓸 것 같은데. 마트 가보고 싶다. 마트 도시락 되게 좋던데. 맞지? 마트 가야 그런 게 아니겠나. 어, 그런 막 장어도 있고 막 이 초밥 있는 거. 네네. 저희가 세븐일레븐에서 산 것들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돈가스 샌드위치 같은 건데, 토스트인데, 요거는 410엔, 4,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분이가 잘 먹을 것 같은, 와, 이거는 뭐 치킨 들어가 있는 밥인데, 669엔입니다. 같이 먹으면. 아. 요건 얼마였지? 요거는 제가 가격을 잘 못 봤네요. 그리고 요거는. 국밥 같은 거 먹어보고 드릴게요. 커피도 하나 샀고요. 요거는 파스타인데 제가 맛있다고 본 적이 있어서 샀는데 요거는 5,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는 과자는 어, 이거 와사비 맛인 거 아니야, 슈야? 아니네. 포테이토 칩. 에그마이트는 국민 과자라네요. 우리 신분이가 물이랑 이렇게 사서 왔습니다. 건더기 스프가 엄청 많다는 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라면에? 얘네들은 라면이래. 라면이 진심이구만. 나 면은 너무 좁다. 얘네들 이게 다야. 이게 뭐야? 불어나나? 끓여봅시다. 일본에 잘 도착해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 사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어, 뭐지? 아, 바람아. 요것은 좀 느끼하고요. 요것은 딱 우리 싱구이 스타일이고요. 요것은 아까 전에 뭐 먹었지? 주먹밥 같은 건 괜찮았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생각보다 맛있다. 우리나라 거 더 맛있다.
이건 생긴 건 와사비 맛이 날 것 같지만 와사비 맛이 나지 않는 그냥 심심한 한국맛 스윙칩입니다. 그런가? 어때? 슈 뭐라 했나? 아까 전 라면 뭐였노? 검소한 맛이라고 했나? 오늘 일본 와서 좋은지 새로운 음식에 많이 도전도 아이고 의자! 의자가! 도전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 눌린 채로 그대로 일본에 왔습니다.